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지난 수요일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산불은 4시간 만에 4만 5천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1분에 축구장 50개를 태울 정도의 속도입니다. 현재 시각 22일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0건 넘는 산불이나 주민 2만 5천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도 빠른 속도로 번지는 산불에 인근 마을 주민 3,500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불며 빠르게 확산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테네와 해당 지역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두 개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때이른 폭염 속에 관광객 사망과 실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네덜란드인이 그리스 섬에서 휴가를 보내다 각각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최근 열흘 남짓 동안 관광객 최소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 가장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로코 중부도시 베니멜랄에선 나흘간 낮 최고 48도에 달하는 고온이 지속되면서 24시간 동안에만 21명이 숨졌습니다. 이의 경우 지난달 기준 낮 최고 기온이 41.4도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38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튀르키예 곳곳에선 대형 산불까지 번지는 상황. 8월까지 더 큰 산불이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튀르키예 시민들의 힘겨운 여름나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더위가 지구의 빙하기가 시작된 10만여 년 전 이래 가장 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1일 17.09도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은 바로 다음 날 17.15도로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크게 낮추는 등 전 세계가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반갑지 않은 최고 기록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unday, Monday and Tuesday were the three hottest days on record.